여, 법무부 장관님 아까 못다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그 언론과 국회 의혹 제기에 대해서 모르는 내용이라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말씀을 찾고 오시는데 장관님은 검찰 행정의 책임자고 검찰총장의 국회를 출석하지 않는 그 관행 때문에 대신 출석해서 답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내용을 파악하고 오셔야 맞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줘야지 내일이 아니라 모르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려면 앞으로 아, 예. 검찰총장을 출석시켜야 하는 것이겠죠.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니, 그러니까 그걸 예. 확인해 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진상을 확인해서 오시란 말씀이죠. 근데 그거는 사전에 질문을 좀 질문 요청 주시면 언론에서 제가 확인해서 오겠습니다. 여러 번 보도가 되고 쟁점이 되고 있는데 질문지를 안 보내줘서 진상 파악을 안 하신다면 그 자리에 계셔야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뭐 저는 그 타당한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좀 전에 질문드린 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한번 그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이 그 동일한 사건인데도 피고인별로 일시, 장소, 액수가 달라진다는 점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금품 수령자라고 특정했던 사람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쌍방울 회장에 대해서 검찰에 협조한 대가로 주가 조작 사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기소하지도 않은 그런 내용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라고 하시면 장관님이 역할을 사무감독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시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다시 말씀드린 걸 또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그 공소장 내용의 변경에 대해서는 그 당시 기소 당시에 수집된 증거를 갖고 했던 거고 그 뒤에 기소되면서 조금 더 구체화 보완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의문이 있거나 사실이 다른 부분은 법정에서 그 사유를 가지고 다 맹렬히 다투어서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이 내용들을 합해 보면 검사가 사건을 의도적으로 몰아가지 않는 한 이런 현상을 생기지가 않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님께서도 검사 오래 하셨지만 검사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 가는 게 가능합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가능합니다.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검찰이 그러니까 아니, 달라진 해보셨습니까? 것이죠. 장관님 치하에 저는 검사들이 한 번도 달라진 것이죠. 그렇게 본 적이 없고 그렇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관님이 저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감독에 대한 책임을 제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장님 네. 대통령실에서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는 걸 보니까 문제가 많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예비비를 가지고서 불효한 그 불급의 수요를 위해서 사용해야 할 그 예비비를 가지고 대통령 출장비로 전용을 하고 경호원들의 특수활동비를 준 것이 드러납니다. 이거 저 회계검사권 감사권 작동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예비비에 대해서는 지난번 뭐 결산 검사를 하면서 기본적인 뭐 절차적 위배 사항은 한번 저희도 체크해 본 것 같은데 하여간 그 절차상의 위배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 어떤 목적으로 어떤 용도로 썼느냐는 건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요. 부당 요구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 물론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 네, 하여간 내용 내용을 위해서 안 된다는 인정 하여간 그 내용은 좀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저희들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